아, 예. 송가연이라고 합니다. 저 경기 잘 봤어요. 아, 예. 경기. 감사합니다.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앉으시죠. 아이고. 미치겠네. 그 웃음소리 그렇게 좀 웃는 게 예쁘시고. 격투기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요? 어, 네. 찾아오셨어요. 저를 좀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면 네? 제자요? 차근차근. 네. 네. 제가 시키는 것도 잘하거든요. 격투기. 내가 음악 배우러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 제가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아닌데, 아,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원래 시합장에 오셨어. 그래서 저는 서두환 선수가 저 가르치는 줄 알고, 아, 이건 별론데, 이건 별론데. 그러면 뭐 별로니까 선생님 카메라 치시고. 아니에요. 그 격투기를 배우고 싶으신지. 어, 조금 자신감? 네, 그런 거. 또. 좀 걱정이 좀 많이. 이게 바로 대답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제가 별로.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별로예요. 아까 나도 별로라고 했는데. 아, 저희도 별로예요. 아니, 저도 별로예요. 앞으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하는데 내가 니네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가르쳐드려. 어, 절대 아니에요. 막 태어난 아기다 생각해가지고. 어, 제 손가락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관절이 다 상해서 그런 거여갖고요. 쫙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지면 피면, 예, 눌러야지 펴지는 거죠 계속. 아, 원래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고. 아니, 주먹이 막 들어가. 어, 지금 주먹 주셨어. 어떡하지? 그 다른 운동을 해보신 적 없어요? 투기 종목 어떤 거? 땅 투기도 안 해봤어요. 죄송해요. 너 왜 이렇게? 아, 우리 어머니 동창회에서 하는 대결. 제가 선배님 제가 띠가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0 1월이에요. 네, 그래서 닭띠. 그 송가연 선수 닭띠 맞죠? 저희 띠. 예, 개띠예요. 아, 전 뭐? 제가 닭띠예요. 제가 닭띠예요.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뚜껑만 열어. 그래서, 24살은 어차피 돌아가니까, 나는 어차피 닭띠랑 다녔지만, 또 개띠의 느낌도 있어야겠다. 네, 눈빛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의지에 부족하니까, 좀 참고해 주셔서. 네.